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별처럼 아름다운 사랑이요. 별사탕. 내가 찾았다고, 찾았어. 얼마나 반갑던지. 구독자님들, 사실은 요 사이즈만 구매해도 겨울 한 번에서 두 번만 날아.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 잠시만요. 이렇게 된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입장이 짧아지면서, 이렇게, 어떻게 분질을 하면서. 어머, 세상에. 오늘 화이트 그린 특집합니다. 글씨 다 지나갔어요? 아유, 세상에. 그런데 구독자님들, 얘가 2만 원에 우리가 했잖아요. 판매를. 어머, 내가 오늘 농장 갔더만 이게 있는 거야. 근데 비싸지도 않아. 크기 비교할라우. 아유, 흥분했다. 이렇게 차이가 있다우. 내가 어떻게 해요? 다육이 처음 할 시절에 얘가 50만 원 했다고. 그게 불과 2년 반 전. 로젯 하나에, 화이트 그린이 로젯 하나에, 3만 원일 시절이 있었고, 만 원일 시절이 있었고, 최종적으로 5천 원에 제가 샀던 기억이. 그럼 얘가 몇 개? 하나, 둘, 셋, 넷. 이것도 두 개로 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얘는 세 개네? 아니, 셀 수가 없어요. 이 정도면 실제로 제가 올 봄에 2월달 구정 지났을 때 7, 8만 원대 그 판매한 적 있어요. 또 제가 샀을 때이 정도를 얼마에 샀냐면 12만 원에 작년 이맘때 샀어요. 유튜브 할 때. 유튜브 안할때 얘기는 더 옛날 할 필요가 없어. 어머, 근데 얼마래요? 잠시만요. 자, 한 번만. 자, 그러면 화이트 그린이는 대짜를 구매하셔야. 어머, 얘는, 아니, 잠깐만요. 어머, 세상에, 큰일 날 뻔했다. 야는 대짜요. 야는 대짜를 구매하시면 돼요. 화이트 그린이 대짜를 구매하시면 되고. 아유, 세상에. 야는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진작에 나오지, 왜 이제 나왔대. 제가 오늘 새벽에 농장 갔다가, 아유, 눈을 크게 뜨고, 아유, 세상에. 포트요? 몇 센치인가? 한 번만 볼게요. 잠시만요. 자자자자잔잔. 잠시만요. 어디가 써있냐? 아유, 세상에. 안 보이는데. 여기 뭐라고 써있어요? 어머, 세상에. 아유, 잠깐만. 20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2만원짜리는 12cm 포트이고, 3만원짜리는 만원 차이인데, 이렇게 틀려? 아유, 어쩌... 어머, 세상에. 아유, 포장 어떻게 한다냐. 아유, 다두 개, 혹은 세 개, 네 개, 분지. 제가 이렇게 골라왔다고, 다. 이렇게. 예쁜, 우리 키핑장 언니들 안 봐요? 맨날 내 것만 얼마에 사자, 팔으라고 하지 말고. 어머, 세상에. 어머, 야가 3만 원이요? 진짜? 야, 수량이 없대? 아니에요. 많아요. 어유, 세상에. 화이트 그린이. 지금 이제 분지 다 하자. 얘는 세 개로 하잖아요? 얘도 세 개죠? 이쪽에 하나 하고, 둘, 세 개. 아유, 세상에. 저기, 그 경기도 저기, 저기, 북한 그쪽에 계신 그 화이트 그린이 갖고 계신 분이 어떻게 할까? 아유, 자, 화이트 그린이 작은, 이렇게, 그냥 화이트 그린이 그러면 제가 다 3만 원짜리 드립니다. 그냥 작은이라고, 소자라고 표기하지 않으면 다 얘를 갈 겁니다. 이 정도는 사야지. 3만 원이 왜 이렇게 좋냐? 아유, 자, 수량이요? 대빵 많아요. 아유, 세상에. 없으면 내가 또 갔다 올게. 자, 이렇게, 이제 제가 이렇게 같이 두 개를 보면, 올해 묵은 아이는 입장이 짧잖아요. 그럼 겨울 두번더 놔봐. 그러면 분지함에, 아유, 세상에. 아유, 자, 그만 흥분하고. 자, 그 다음에, 여기 같이, 맞아요, 맞아요. 없었죠. 원종해보니 슈퍼클론. 허메, 세상에. 카리스마 장렬. 가격이요, 2만 원. 포트는 12cm. 어휴, 세상에. 아유, 카리스마가 막, 풀풀 넘치다 못해서 그냥 형님이네, 형님. 자, 원종해보니 슈퍼클론. 형님, 2만 원. 오늘은 길지 않을 영상을. 아유, 지 맘대로 가. 얘요, 얘요. 완전 독땡이, 독땡이, 독땡이. 완전 묵둥이. 어디 갔어? 완전 묵둥이. 잠시만요. 완전 묵둥이. 15,000원.
금이에요. 전체가 다. 금 다, 금이 많은 걸로 달라고요? 완전 묵은 걸로 달라고요? 그럼 한 판 다 사셔야 돼. 20개가 한 판입니다. 참고로. 아유, 진짜. 아유, 참금 완전 묵등 15,000원. 괜찮았어요? 제가 뒤돌아도 될까요? 예, 예, 예. 아유, 세상에. 저 화이트 그린이 마지막에 한 번 더 갈게요. 자, 이런 아이 보셨수? 만들면 돼요. 1년만 기다리면 돼요. 아니, 제 생각에 저는 이보다 더 배추를 샀거든요. 그래서 1년 안 기다려도 내년 봄만 돼도 라탐 2만원. 요 아이가 봄아이. 얘도 1년 됐네. 어머, 세상에. 1년 지났네. 자, 그러면 이 정도는 제가 이보다 더 배추를 샀었거든요. 자, 라탐 2만원. 아, 나 진짜 이쁘네. 그죠? 라탐 2만원. 이렇게 되는 그날이요? 불과 눈만 깜빡 한번 하면 돼. 아유, 자, 그 다음에 시끄러워요? 자, 뮬란 2만원. 아유, 세상에. 조용하면 제 단한 매력이 뿡 떨어져서 안 돼야. 자, 뮬란인데, 맞아요. 영자신문 좀 말아요? 예, 영국신문 말할까? 더 고 있어. 아, 딱. 뮬란. 뮬란 2만원. 괜찮았어요? 아유, 세상에. 자, 그 다음에 얘요. 아우, 얘 수량 많지 않아요. 엑시타죠. 이렇게 묵은 아이 대한민국에 있어요? 아우, 진짜? 어디서? 어디? 왜냐면 수량이 없기 때문에 제가, 아유, 세상에. 12cm 포트예요, 다. 다 12cm 포트. 아우, 엑시타죠, 엑시타죠. 그리고 구독자님들, 이름표가 없잖아요. 그럼 얘를 이렇게 들어봐요, 이렇게. 그러면 속에 쏙 빠져 있어요. 내가 이름표 다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름표 다 쓰니까 이름표가 없거든. 이렇게 쑥 밑에까지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빼보면 있어요. 자, 엑시타주 보셨죠? 어휴, 세상에. 어느 분이 6개 샀다니까. 엑시타주 가격 2만원입니다 라탄 받고. 그 다음에 요 아이요. 어우, 이뻐라. 어머, 세상에. 겨울 몇 번 나요? 아예 한 번밖에 안 났네. 이렇게 실루엣이요. 큰아이 3만원이에요. 실루엣 3만원. 어머, 어머, 얘도 이제 이렇게 물 들어가네. 어메, 세상에. 끝내준다. 그 다음에 얘요. 얘요. 얘. 핑클룹이 16,000원. 왜 가격이 자빠졌어? 가격이 자빠졌어. 어우, 자빠지지 마. 이렇게 가격이 왜 자빠지고 난리야. 얘는 포트 다 15cm 포트예요. 16,000원. 아우, 자. 속 시원하고 실루엣이요? 3만원, 3만원. 아우, 세상에. 그거 다 나갔어요. 그거 다 나갔어. 3만원, 3만원. 이렇게 되는 그날까지. 자, 실루엣. 아유, 이뻐요, 이뻐요. 자, 그리고 잠시만요. 제가 이어갈게요, 이어갈게요. 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네, 정말 멋진 포스가 제대로 나는 아이입니다. 아도니스. 제가 구정 때 요거보다 조금 더 큰 아이를 26만 원대에 소개하고 제가 구매한 적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아도니스도 명품이다 그 말입니다. 예, 우리 그 키핑장에서는 그거 있어? 아도니스 없어? 아이, 비싸서 안 샀구만. 이렇게 하는. 아유, 자, 아도니스가 36,000원이었어요. 그래도 쌌어요. 왜냐면 받아보신 분들이 다 극찬을 합니다. 뭐라고 극찬을 하냐면, 아니, 뭐 36,000원이 뭐 이렇게 좋아. 10만원만치로 좋아. 이렇게 표현을 저한테 했습니다. 자, 이렇게 달달달달 달 구워진 포스나는 아도니스가 36,000원. 그리고 하나 더 보게요. 구독자님들, 이름은 풍금, 2만원? 에이, 자, 제가 봅니다. 금 아니에요. 이름이 풍금. 유통하는 유통명이, 예, 2만원입니다. 아, 이름이 풍금이래. 제가 지방에 농장 갔다 와서, 아유, 참나. 자, 이렇게, 아유, 세상에. 어머, 약간 이런 아이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풍금 속에 적심을 해서 금이 나왔어요, 실제로. 그래서 금 가격은 구독자님들이 아시다시피 조금 나갑니다. 자, 그래서 아도니스 풍금 그러면 56,000원이에요? 아유, 내가 한바트라면 계산을 잘못할 뻔했어요. 아유, 그럼 내가 그럴 수 있는 게 아니고 잘못한 거는 죄송하다고 해야지. 그럴 수도 있는 거는 아니에요. 잘못했어요. 자, 풍금 그럼 56,000원? 땡! 하나 둘 셋 짠짠 45,000원. 택배비 구독자님 무세요. 그러면 49,000원. 그래도
에이, 그러지 말고, 제가 뒤에 이어가는 아이들이 조금 5만 원 이상으로 보탤 만한 아이들을 조금 이어갑니다. 급하게 이어갈까요? 자, 그 다음에 그 풍금이, 아유, 세상에. 그러면 나는 풍금이, 자, 처음 본다. 아유, 나도 처음 봤어요. 허똥, 괜찮았어요? 이렇게, 완전 이 정도 포스. 자, 그 다음에 제가, 얘는 마돈나 실생 진짜 이쁘죠? 마돈나는 실제로는 굉장히 고가에 현재 유통합니다. 이분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분은 실생이라는 표현은 꽃을 부비부비해서, 씨를 발화시켜서 태어난 아가들. 마돈나 실생은 5만 원. 네, 맞습니다. 아유, 이뻐라. 한 번만 더 보고 가도 될까요? 네, 마돈나 실생 가격은 5만 원이요. 세상에, 고파. 그 다음에 얘는 두랑고예요. 어우, 진짜 이뻐요. 두랑고라고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 멕시코 지역 이름이라고 합니다. 지역 이름. 그래서 예전에 그 1세대 때 멕시코를 다니면서 이렇게 창을 가지고 와서 번식을 했던 분이 두랑고가 그리워서 이름을 그렇게 붙였다고 합니다. 얘는 로시아. 다 같은 농장이어서 비슷해 보이나. 맞아요. 이렇게 따로따로 보면은, 아유, 걔가, 아유, 그렇지 않아요. 한꺼번에 봐봐. 자, 두랑고 갑니다. 아유, 이뻐. 포스나죠? 자, 그 다음에 마돈나 실생 갑니다. 다르죠? 자, 그 다음에 로시아 갑니다. 아이, 우리도 이런 아이 구경해야지. 만약에 나는 조금 작은 아이 가고 싶다 그러면 두랑고 작은 거 달라. 마돈나 실생은 작은 사이즈 없습니다. 로시아 작은 거 달라. 이렇게 하시면 있어요. 이렇게. 아이고, 좋아요? 어머, 세상에, 5만 원 채우기는, 5만 원 아유, 기다려봐요. 자, 그 다음에, 얘요? 어머, 세상에, 내가, 아유, 하루빛이 무섭다고, 올해 그냥, 아유, 가을볕에 그냥, 아주 단풍이 그냥, 자, TM이라고 합니다. 2만 원. 어머, 세상에, 그, 야도 아직까지도, 저기, 배보다, 잠깐 기다려봐요. 자, 얘요. 마왕이요? 환연마왕. 어메, 세상에, 환연마왕. 괜찮았어요? 완전히 뭐 닮았어요? 제가 볼때 그거 닮았어요. 닮았다고 이름 붙이면 떼째할 겁니다. 자, 환연마왕. 가격 2만 원. 자, 그 다음에 기다려봐요. 피델리오. 세상에, 가격 봤어요? 에이, 잠시만요. 제가 이 피델리오를 얼마에 샀냐면, 예, 맞아요. 2만 원에 세일해서 8만 원에 샀어요. 2020년 11월, 잊어먹지도 않아요. 아유, 세상에. 이렇게 멋진 포스 나는 피델리오를 구독자님께 3만 원에 소개합니다. 괜찮죠? 괜찮죠? 네. 잠깐 기다려봐요. 5만 원 채우기 너무 가격이 세요. 에이, 기다려. 어머, 세상에, 레드엔젤. 저 철화가 언제 나왔어? 노지에서 그냥 여름 내내 낳던 아이, 레드엔젤 쳐라. 15,000원 괜찮네, 그죠? 금좀 나와봐라. 레드엔젤, 아유, 안전하잖아, 그놈의 금타령. 자, 그 다음에, 메릴 그림. 이 메릴 그림은 구독자님 아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명품이죠, 얘도. 이렇게 작은, 아유, 이 정도가 4만 원? 메릴 그림. 예, 아유, 세상에,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때, 예, 자, 그 다음에, 얘요? 몰개인 무지? 하메. 야, 얼마야? 5만 원? 5만 원이어도 사요? 아유, 2만 원. 몰개인 무지. 2만 원. 어유, 10cm 포트에 다 넘쳐놨죠? 그 다음에, 화이트 샴페인. 어느 구독자님이 저한테 그래요. 화이트 샴페인이 물좀 줘야 돼요. 위에서 물 주면 안 먹어요. 저면 관수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트 샴페인 12,000원. 12cm 포트가 넘쳐나고. 아유, 크게 뭐, 한 바구니 한 포스. 화이트 샴페인 12,000원. 자, 그리고 제가 요 아이 소개하는데 아마도 한 번이나 두 번만 소개하면 이제 그만할 겁니다. 농장에서. 자, 너무 많이 나갔어요. 환엽에보니 하나 8,000원. 3개 2만 원인데 결제하시면 하나 더 줘요. 그냥 4개 2만 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마도 이 영상이 만약에 많이 나가면 그만하고 조금 덜 나가면 한 번만 더할 예정입니다. 어메, 세상에, 이런 애기가 어딨죠?
하나에 8,000원, 낱개 한 개 구매는 8,000원 결제합니다. 어이 세상에. 하, 어느 분이 새엽하고 섞어달라는데, 이렇게 봐봐요. 새엽이 어디 있나. 새엽이 별로 없어요. 새엽 찾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그리고 받아보시면 제가 다시, 애기예요, 애기. 예, 포스는 있지만 애기예요, 애기. 자, 어유 세상에. 자, 환엽에보니 한 개 8,000원, 세 개 2만원, 한 개 덤으로 더 드립니다. 그 다음에 얘 블랙퀸 선별. 제가 얘는 진짜 조금만 지나면 가운데 새 입장 부분이 꽃자주색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로제트 하나에 3-4만원 이상 했던 아이예요. 블랙퀸 선별 15,000원. 포트는 7.5 포트지만 굉장히 고급종이고 이렇게 파스텔톤에 환상적이고 요 부분이 꽃자주색으로 변합니다. 꽃자주색으로. 아유 괜찮았어요? 그 다음에 또 얘요. 플로리디테 이렇게 있고. 야, 묵었잖아요. 참나. 내가 오늘 농장 갔더니 요만한 애기들 붐 큰 데다 써갖고 막 24,000원이더만. 묵은 정도가 틀리잖아. 나플라플 안 해요. 이 입장 자체가 틀려요. 플로리디테 가격은 10,000원. 아유 세상에 10,000원이 이렇게 이뻐. 출산드라예요. 출산드라. 완전 출산드라. 자구도 잘 생기고 굳이 적심 안 해도 자구 잘 생깁니다. 자 그 다음에 얘요. 홍사. 돌기홍사. 아유 이뻐라. 어메 세상에 돌기홍사. 어쨌거나 한 개는 8,000원, 세 개 2만원. 예, 한 개 8,000원, 세 개 2만원. 오늘은 짧은 영상이에요. 어휴, 세상에. 한 개 8,000원, 세 개 2만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갑니다. 아, 두 가지. 아니, 잠깐만요. 어머, 세상에. 야는 머리야. 포트는 9.5cm 포트이지만, 이 사장님이 저한테 눈물 난다고 그랬어요. 제가 농장 갔다 왔거든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야가 이래봬도 이 포트에서 4년 묵었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하세요. 얘를 큰 포트만 옮겨놓으면 아마도 폭풍 성장을 할 겁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젤리 카시오피아. 어려우면 젤리 달라 하세요. 어유 그 젤리가 아니고 줄임말 젤리. 아유 큰일 날 뻔했네 또. 아유 세상에 젤리 카시오피아 주세요 하시면 됩니다. 젤리 카시오피아 12,000원. 제가 표현하기를 이렇게 표현하면 어때요? 이 포트에서 장장 4년이 있었대요. 그동안에 왜 안 팔았냐 그랬더니 그 너무 고가에 구매를 해서 억울해서 못 팔았다. 아우 세상에. 아유 봐 꽉 찼잖아요. 젤리카시오피아 가격은 12,000원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요. 베티 6,000원 6,000원. 실버스타하고 교배했나 봐요. 아주 흡사한데 실버스타는 얘 뒤가 빨개지. 오 뒤 빨개진 게 없어요? 잠시만요. 이렇게 뒤가 빨개지더라고. 베티 가격은 6,000원. 그리고 진짜 마지막 레종이요. 이제 레종도 이제 더는 안 들어올 거예요. 새엽과 환엽인데 어느 게 새엽이고 환엽인지 몰라요. 예. 아유 세상에. 그리고 레종은 진짜 제가 자구도 잘 달아요. 이렇게. 자연자구. 적심 굳이 필요 없어요. 얘도 자구 내가 세 개인가 뗐는데 또 여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금도 되고, 금, 여기 금 되잖아요. 금이잖아요. 어머, 세상에. 키핑장에 있었으면 야도 치즈, 어머, 꽃자주색으로 완전히 갔네. 자, 이렇게 키우길 바랍니다. 레종 얘는 10,000원. 오늘 짧은 영상이에요. 네, 구독자님들 이제 오늘은 맞아요. 쑥쑥이에 필요한 것들이라면 금종자를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다남다육 쑥쑥이는 다 소문 들어서 알지요? 예, 2kg 5,000원, 그 다음에 10kg짜리는 2만원에 할인합니다. 그리고 창흑, 오늘 비법, 공개할 비법입니다. 창흑은 사실 제가 절대 공개하고 싶지 않아요. 좋다고 써본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아이, 어떻게 만들었냐고. 그리고 창흑은 쑥쑥이야 섞어서 쓰면 되는데 어떻게요? 매혹에 창 심을 때 배합상토 2kg짜리 한 봉지에 3분의 1만 넣어라.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칼슘. 아유 그럼 다육이 칼슘도 먹이고, 그 다음에 오늘은 다육이의 비타민을 소개하려 합니다.
1kg짜리 4,000원. 얘는 석화를 갈아, 우리 굴, 석화를 갈아서, 다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든 겁니다. 자, 창흙은 1kg에 5,000원. 예, 맞아요. 칼슘은 1kg에 4,000원. 매나 똑같아요. 창흙은 어떻게 만드냐면, 가장, 이제, 그, 제, 다육, 그, 키핑장에 가면, 산야초가 가장 좋아. 산야초에 여러 가지 동생사, 그 다음에 소립, 그 다음에 이렇게 다 넣어서 비벼서 만들어서 나오는 아이가 바로 창흙이에요. 왜냐면 창흙은 제가 그 나머지는 전부 공개할 수 없어요. 이 써본 사람들이 야 그거 창흙 넣어야지 물만 갖고 못 살아. 이렇게 하는 게 창흙입니다. 창흙 비법은 오늘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창흙 1kg는 5,000원. 자,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금, 금이에요. 얘가, 그, 마리아 금인데, 대부분의 금을, 우리가 구경 가면, 어머, 복토가, 왜 이걸 쓰냐면, 복토를, 이, 그, 황토볼은, 다육이를 살아 숨쉬게 한다고 합니다. 물론, 소립이나 중립도 좋지만, 그래서, 다육이볼. 자, 다육이볼이요? 소자, 소자는 왜 써요? 이렇게 삽목판에 뿌리를 내릴 때 뿌리가 가장 잘 내린다는 이렇게. 그냥 흙에다 놓으면 뿌리를 빨리 못 내려요. 뿌리를 빨리 못 내립니다. 이렇게. 뿌리를 빨리 못 내려. 그래서 이 정도의 뿌리가 났을 때 흙에다 비로소 심는다. 그래서 황토볼, 다육이볼 소자는 2kg요. 2,700원. 그 다음에 중자는 중자는 어디다 쓰냐? 중자는 어디다 쓰냐? 그쵸? 바뀌었네, 스티커가. 그죠? 중자는 어디다 쓰냐? 그러면, 자, 이 중자는 대부분이 금다육이나 혹은 조금 비쌌던 고급 창의 위에다가 복토를 소립이나 중립보다 왜 복토를 이 다육이 볼을 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살아 숨쉬는, 공기가 잘 통하는 역할을 한다 해서 이 다육이 예, 볼을 복토로 씁니다. 그리고 안 쓰면서 그렇죠. 소립 중립 대신에 쓴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육이 볼 소자 7,000원 2kg, 다육이 볼 중자 2kg 7,000원 가격은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눈매가 매서우신 분들은 한 가지 추가적으로 어머 이거 뭐냐? 아 그래요 이거 뭐요? 자 구매하고 싶어도 하기 어려웠던 제가 그랬습니다. 대한민국의 전국 방방곡곡 다 뒤져서 찾았어요. 제가 이름하여 다육비타민이라고 했습니다. 5개월에서 6개월 갑니다. 물 줄 때마다 내려갑니다. 우리가 물 먹고 비타민제 막 먹고 칼슘제 먹듯이 다육비타민 200g은 아니 300g이 5,000원이죠. 그 다음에 700g. 오우 그죠. 두 개 사느니 차라리 이거 사면 100g이 많네. 700g에 예 10,000원. 자 이렇게 해서 그 금다육이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 물론 금이 아니어도 매우개창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 그 다음에 삽목판도 필요하고만 잠시 갑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가려고 해요. 여태까지 검정색의 풀분은 일반적인 창과 국민이를 심었다면 이렇게 색깔이 다른 아이는 금을 예 심을 때 쭉 영상을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금은 여기다 심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4호짜리 달라. 15 곱하기 15는 10개가 20,000원. 이렇게 판매 가격은 그냥 심부름만 한다는 뜻이에요. 4호짜리 15 곱하기 15는 10개가 20,000원, 5호짜리 16.5 곱하기 16.5는 24,000원. 자, 여기까지는 10개씩 구매합니다. 크기는 이렇게. 자, 크기는 이렇게 생겼어요. 크기 보이죠?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커진 6호짜리는 18.5 곱하기 18.5는 가격대도 그렇지만 5개씩만 판매해요. 한 개 말고, 예. 하나에 3,400원이에요. 그래서 5개를 한꺼번에 구매하시면 17,000원. 사실 제가 그랬거든요. 어디 가서도 구매하기 어려운 아이들을 손쉽게 유튜브 다남다육 채널을 통해서 아유 그래 다남다육 가면은 내가 필요한 거 다 있어 이렇게 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7호. 요 7호는 상당히 커요. 21.5 곱하기 21.5 5개 20,000원. 하나에 4,000원씩이에요. 5개 20,000원. 이렇게 해서 제가
금은 저도 앞으로는 이 칼라 풀분에 심으려고 하고, 일반적으로 여태까지 보았던 검정색 풀분은 일반적인 창과 일반적인 국민다육이 심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요. 삽목판. 삽목판이요? 어머 세상에. 좋아요. 어떻게 해요? 이런 용도로도 쓰고 이렇게 이런 용도로도 씁니다. 그래서 삽목판 52 곱하기 37.5는 4,000원. 이렇게 해서 삽목판이나 흙이나 구매하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가죠? 깔망이 갑니다. 저희가 선물 주는 거는 댓글 안 하셔도 감사하다고 안 해도 필요한 건, 그 외에 필요한 거는 선물로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창흙에 대한 자랑을 하려고 이렇게, 아유, 자랑. 쑥쓰기도 그렇게 좋대더니, 창흙도 소문났어? 이렇게 좋대네. 창흙을 섞어서 쓰면 다육이가 얼마나 입장이 두껍고 튼튼하고, 잔병치레라는 게 여름에 더워서 깍지들 생기고 면역이 약해지면 병이 나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창흙의 비법을 공개하면서 구독자님이 금 혹은 다육생활에 필요한 아이들을 조금씩 저희가 소품 소개해드렸습니다.